우리가 걷고 앉고 눕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관절은 어디일까요? 바로 엉덩이 관절, 즉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뼈를 잇는 관절로 몸의 중앙에 위치해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데요. 하지만 척추와 함께 코어 근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운동량이 많으면서 단단해 안정된 관절이기도 합니다. 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그 발달성으로 생기는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의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선천성 고관절 탈구라고 불렸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출생 시 고관절이 탈구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출생 이후 발달하면서 점차 탈구가 진행된다고 알려지면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고관절의 형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이 커서 신생아 시기에 면밀한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의 고위험군으로는 첫째, 아이, 여아, 태아가 산모 자궁 속에서 앉은 자세로 있는 것, 자궁 내 압박으로 발생하는 변형과 동반된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질환 명이 생소한 병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이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신 중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아이의 고관절이 압박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임신 중에 아이가 둔이태양, 즉 태아가 거꾸로 있는 경우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의 발병률이 20%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에서 흔한데 이는 자궁과 복근의 탄력이 커서 아이가 자궁 내 압박을 받아 고관절 운동, 특히 외전 운동이 제한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원인으로 선천성 근성 사경이나 증족골 내반증, 선천성 내반족과 같이 자궁 내 압박으로 생길 수 있는 변형들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 과소증도 고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양육 방식에 따른 요인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아이를 업고 있는 방식은 아이의 고관절이 굴곡, 외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고관절을 신전, 내전한 위치로 아기를 고정하는 관습이 있는 국가나 종족에서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영유아 검진 사업에 포함돼 생후 4개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보다 이른 시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더 간편하고 결과가 좋은 만큼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검진은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보호자가 판단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특이성은 떨어지지만 아이의 고관절 피부 주름의 비대칭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고관절의 한쪽 혹은 양쪽이 잘 벌어지지 않는 외전 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고관절이 탈구되면 다리의 길이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길이가 다른 경우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의 고관절을 탈구 또는 정복시켜보는 면밀한 신체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의학적 검사로는 6개월 미만인 아이들에게서는 초음파, 6개월 이후의 아이들에게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다고 바로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허벅지뼈와 골반 사이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고관절에 가해지는 충격과 압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허벅지뼈와 골반의 접촉면이 좁아 충격을 분산하지 못하면 연골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초기에는 증상이나 징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아직 허벅지뼈 머리가 뼈가 아닌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방사선 영상 촬영은 진단에 큰 의미가 없고 대부분 초음파를 사용해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생후 4에서 6개월 이전에는 초음파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법입니다.
관절에 빠짐 여부, 빠짐 정도, 빠짐 유발 여부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조기 진단 및 신생아 선별 검사로 사용되며 보장구 등을 이용하여 치료 경과를 계속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생아기의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도 발육 과정에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영유아기에 일찍 발견한 경우에는 간단한 보조기로 수개월 안에 정상으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진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도수정복 또는 수술적 정복 후에 수개월간의 석고 고정이나 수십 개월간의 외전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년간에 걸쳐서 해부학적 구조의 개선을 추시하고 필요하면 뼈를 자르는 절골술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도 완전한 고관절 회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조기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큰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보통 보조기는 의료진의 소견과 방사선 소견이 정상이 될 때까지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상이 되더라도 갑자기 제거하지 말고 1에서 2개월에 걸쳐 착용 시간을 점차 줄여가다가 착용을 종료하는데요. 보조기 착용 중에는 4주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안정성과 질환이 나아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수술을 안 하게 조기 발견해서 보조기로 치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진단이 늦어져서 생후 6개월 이후에 발견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이 보통인데요. 수술은 발견 시기와 탈구의 정도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발견이 많이 늦어진 경우에는 대퇴부에 뼈를 잘라서 고정해야 하는 큰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의 재질은 부드러운 것이 좋고 뻣뻣한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보조기를 너무 꽉 잡아매거나 꽉 끼는 옷을 입히면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유가 있도록 정상 크기보다 약간 큰 옷을 입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질병 이름과 같이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조기 진단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추시를 통해 발달하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에 가족력이 있거나 분이태양, 즉 아이가 거꾸로 있는 경우죠. 그런 아이들은 진단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추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번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진단받은 아이들은 진단받고 치료하기 끝나더라도 성장하는 내내 고관절에 추가 이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아이에게 무리한 쭉쭉이를 하면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무리한 쭉쭉이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바오 인디안들은 아이들의 고관절을 쭉쭉이 하듯이 펴서 키우는데 이런 경우 고관절 이형성증의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축축이는 고관절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보조기 치료받는 아이들은 걸음마를 늦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걸음마 시기와 보조기 치료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으로 진단된 아이들이 보조기 치료로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치료가 됩니다. 보조기를 통한 치료는 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으로 치료가 되지만 보조기 치료 시기를 놓쳐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는 고관절을 외전시켜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지 다른 큰 조작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기에 대한 거부감은 자칫 치료의 지연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허벅지 뼈나 골반에 변형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자녀가 보행을 시작하는 시기에 걸음이 또래보다 느리거나 걸을 때 뒤뚱거린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는데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효과가 좋은 만큼 아이에게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임신 말기까지 분이가 계속되었거나 양수 과소증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환자가 있는 경우는 소아정형외과에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